호실 택시. 제주는 정말 볼 곳이 많아요. 한 달을 봐도 모자라더라고요. 가본 곳 중에 골라봤어요. 1위 금능부터 협재까지. 이곳은 정말 몇 번을 가도 이뻤어요. 키높은 야사수와 이쁜 바다.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요. 2위는 두 번이나 갔던 가파도. 특히 봄에 이쁜 곳이지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이래요. 정말 그림 같은 경관을 자랑합니다. 가파도에 가면 짜장 짬뽕은 필수. 봄엔 푸른 청보리를 마음껏 볼 수 있어요. 3위는 송악산. 여기도 두 번이나 갔어요. 전체를 돌아보면 정말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에요.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전 다시 가도 또 가보고 싶어요. 4위는 비양도. 비양도에 가면 군대는 꼭 가봐야 돼요. 한눈에 제주 서부를 구경할 수 있어요. 구석구석 풍경 보는 재미가 있어요. 마지막엔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. 배는 자주 없으니까 미리미리 예약해요. 4위는 신창 풍차 해상도로. 여긴 진짜 몇 번이고 갔던 곳이에요. 바다를 가르면서 산책하기 좋더라고요. 바람이 세게 불기는 한데 그래도 좋아요. 낮에 봐도 멋있지만 저녁에도 정말 멋있어요. 꼭 한번 노을 질 때 들러보세요. 6위 당머리 해안. 여긴 오동목으로 갔다가 들렸는데 정말 사진 찍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. 전용해방 가봤는데 낮에도 이쁘대요. 경치 감상하면서 슬슬 산책하기 좋아요. 멀지 않은 곳에 말농장도 볼 수 있어요. 7위 대정읍 돌고래 맛. 우영우에 나왔던 곳이에요. 저도 엄청 돌고래 기다렸는데 보지는 못했어요. 근처 한옥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기도 좋아요. 저녁엔 노을도 이뻐요. 8위 소천지. 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. 저도 검색해보고 갔는데 탁 트인 풍경이 시원했어요. 근처 카라호텔 구경도 재밌어요. 9위는 작은 제주 놀이매 공원. 여긴 데이트 장소인 것 같아요. 정말로 제주를 축소해 놓은 듯한 볼거리가 다양해요. 천천히 시간 보내기 좋아요. 내 차 가지고 배 타고 가서 요 집에서 놀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보고 먹고 또 먹고 실컷 먹고 놀고 먹고 먹고 먹은 총 비용은
감사합니다.